야, 고마워. 엄청난 고급 정보가 있는데 얼마 줄래? 들어보고요. 야, 그런 법이 어딨어. 이건 최소 20만 원짜리거든. 알았어요, 20만 원. 그래, 20만 원. 뭔데요? 훈동이네 가게 알바생하고 주장미.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할 거. 신여사님한테 지령이야. 고모 지금 어딘데요? 더블 스파이한테도 상도의가 있는 거지. 내가 그거까지는 못 가지. 지금 두 사람 미행하고 있죠. 야, 20만 원 입금해라. 왜요, 아저씨? 여기다 차 세우시면 안 돼요. 저쪽에 공영 주차장으로 가세요. 빨리. 됐어요. 어차피 주차장이 다 갈 건데 뭐. 엄청나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치명적인 약정을 잡힌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자기 시간을 들어가면서 안 겪어도 되는 감정노동의 부력이 다 감당했단 말이야? 뭐 이런 헌신적인 여자가 다 있대. 애가 등신이었지. 이제 다 정리할 거야. 이래가지고 정리할 수 있겠어? 겨우 코피 좀 난 것 같고 맘 약해져서 내 옆에 앉아있는 분. 너도 정리할 거야. 지금 정리하는 중이잖아. 이제 네 얘기 좀 해보지. 왜 그 코피가 나 때문인지? 아줌마들 와인 모임에 냈던 꽈트로치즈 김치죠. 실은 내가 만들었거든. 셰프 형이 알고 꼭지가 돈 거지. 그랬구나. 근데 그게 왜 나 때문이야? 네가 준 김치로 만들었거든. 셰프 형이 버리라는데 안 버리고. 그럼 날 위해서 만든 거야? 치즈 그라탕하고 김치 내가 맛있게 먹었던 걸 기억하고. 너 정말 돈이 다는 아니었구나. 내가 네 요리에 영감을 준 거네? 아닌데? 너 말고 다른 여잔데? 아주 오래전에 알던 여잔데 그 여자가 김치전을 진짜 맛있게 부쳤거든. 그 여자 날 버릴 때도 김치전 만들어줬었어. 누구나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. 절대 잊을 수 없는 맛, 냄새, 먹방. 나한텐 그 여자 김치전이 그래. 그렇구나. 되게 사랑했나 보다. 사랑했던 여자 아니야. 그럼? 날 낳아준 여자. 사장님이 착했다. 뭐야, 어색하게. 고마워. 무거운 얘기 해줘서. 그 무게만큼 널 알게 된 것 같아서 좋다. 이 여자 어쩌려고 그렇게 쉬워? 또 맘 약해졌어? 하긴 이 에피소드가 안 먹힌 여자는 없었지. 완전히 막혔어. 거기 뭐야?